미안합니다. 땡. 와, 한 2분 동안 안 깜빡했어. 와, 지금 여기 아직도 그게. 네게. 예. 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단체 VM. We are an Ivan. 로봇이네요 갑자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엔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단체 VM. 맞아요. 이제 저번에 성훈이 형이랑 그 이승이 형이랑 그 보이스만 나오는 그거 이후로 첫 VM인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 반응이 좀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저랑 이승이 형 약간 목소리가 심야 라디오 같다고. 심야. 심야. 사실 심야야. 뭔지 알죠? 그런 나긋나긋한. 아. 나긋나긋한. 뭐 지금도 약간 깊은 밤. 아 진짜. 깊은 밤 라디오. 심야. 나긋나긋. 새벽. 또 나랑 이승이 목소리가 좀 좋잖아. 저희가 또 그래. 감미로운 보이스의 담당이기 때문에. 감미로운 보이스. 그때 막 음식도 먹고 좋았는데. 그때 사실 목소리보다 먹는 소리가 더 좋았어. 에이스만. 아, 시방이네. 오늘 뭐하러 왔죠? 오늘 이제 이 앞에 보시면은 오늘도 그렇고 그 저희 꾸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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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막 아, 네. 팔이 이걸로 좋았어. 저희가 직접 꾸민 거여가지고 약간 더 신기한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다 직접 그렸죠. 네, 이거 저희가 직접 잘 그렸나요? 제가 진짜 제가 잘 그렸어요. 네, 양촌 좋았어. 양촌. 이거 그때잖아. 그 데이지들 촬영할 때 이거. 이게 제 데이트군. 그럼 바로 네. 아니, 아니, 아니. 네, 말하세요. 아니, 아니, 어차피 아니, 아니. 형 말하는 꾸민 거라고. 근데 나중에 천천히. 천천히 말할 건가요? 예. 그럼 저희 바로 꾸며볼까요? 앞에 있는 네 명부터. 네, 네 명 먼저. 예, 저희가 저번에 만들기를 많이 해보니까 좀 토킹을 많이 했던 토킹 하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꾸꾸꾸꾸. 뭐 만들면 되지? 똥을 꾸미는. 근데 뭘 꾸미는 거죠? 이걸 꾸미는 건가? 꾸부. 아, 이거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오. 저희가 그때 기분 테이큰 때랑 네, 기분 테이큰 때 찍었던 오. 폴라로이드예요. 나무. 폴라로이드인데 이걸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꾸로. 꾸꾸꾸꾸. 한 명당 한 개? 한 명당 두 개인데 두 개? 자기가 골라서 한 개. 골라서 한 개씩 잘 나온 걸로 하나. 어, 그럴까요? 뭘로 할까요? 다 골라 보세요. 네. 자기인데 이거 두 개 골라볼게.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끼리 얘기하는. 그래요. 저희는 이거 골라. 오늘 혹시 저녁 할게요. 뭐 드셨어요? 저희 저녁 뭐 먹었죠? 그냥 그 그거 먹고 삼겹살. 네, 맞아요. 삼겹살에 약간 볶음밥 같이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와. 왜 삼겹살? 예스. 이거. 삼겹살 있었어? 이거 꼭 자기. 어제 저 먹었다. 아무 나무니. 아. 자기 아니었어요. 김치 볶음밥 안에 삼겹살. 어. 계란도 오버랄 뻔했네. 되게 맛있었어요. 난 제이드군이 해야겠어. 아, 조그만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 자기 아, 다른 사람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어, 제이 그럼 제이 할까? 아니, 아니, 저도 제이 너가 나와요. 저희 양파리 저희 단체에서 그냥 지켜볼까요? 근데 저희 이제 꾸미기 시작하면 엄청 조용해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멀티태스킹 전혀 안 되네. 맞아요. 멀티 이거지? 저희 NIP는 살짝 그 뭐야 집중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하나에 만 집중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지. 네, 좋은 의미로는 그렇고 나쁜 의미로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스티커도 다 잘 사람이 있구나. 네. 아 이게 저거 됐구나. 이거 약간 이건 제이크 거. 응? 이거 거 미스티커. 어. 네, 찍어 개인마다 하나씩. 옷 입기. 어,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니티가 그. 그 뒤에 핸드폰에 붙인 것도 되게 예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꾸며가지고. 예, 아. 그 우리 시아가랑 데이지드랑 약간 콜라보한. 예. 저희가 꾸민 것도 있잖아요. 데이지드, 데이지드. 이거 다 저희가 꾸몄습니다. 이거 나갔지? 어, 아 맞아요. 이거 네, 이것도 저희가 꾸몄습니다. 꾸민 거.
저희가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직접 뿌렸어. 저는 지금부터 집중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오케이. 이걸로 뿌리면 되나 이 스티커? 어, 이것도 있어요. 네임펜도 있어요. 아, 이 테이프도 있네. 아, 어,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거 얘네 마스크 테이프. 마스크 테이프. 네, 아, 전혀 맞지. 여러분 이렇게 이게 스티커도 이렇게 있어요. 오, 스티커 저희 그 얘기 할 얘기 그거 있죠. 이제 NIPEN NI가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네, 그쵸. 어제 나왔죠. 네. 이번엔 절대 흑역사가 없길. 제발. 아니 진짜 재밌었어요. 촬영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재밌긴 재밌었지. 근데 확실히 저희가 찍 촬영할 때 재밌으면은 방송도 이게 뭔가 재밌게 나오는 거 같아요. 저희도 진짜 너무 재밌게 조금 기대하셔야 되는 그런 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네. 뭐죠? 그 저희끼리 아. 또 하는 게 있는데 그 티저에 나갔을 걸요, 그 장면. 아 그런가? 네. 아닌가? 아, 아 그거? 네. 그 힘 예. 네. 이렇게 예. 1, 2, 3, 4, 5를 찍어. 예, 예. 엥? 그거 안 나가지 않았어요? 1, 2, 3, 4, 5를 찍? 그거 마당에서 하는 거. 아 그거 말고. 아 그거 다 말고. 그 다음 날에 했던 거. 아침에. 우리 다음 날 뭐 했어? 이거 아침에. 아 야 이거 스포다. 저번에 꾸밍 이거 했었는데. 아 네 NIPEN NI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솔직히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스테이크. 아, 그걸 용기가 안 돼. 제가 못 먹겠어. 솔직히. 형 이거 스테이크? 아, 고지산 스테이크. 응. 저 스테이크. 야, 나 너도 스테이크 그렸어? 어? 나 스테이크 그렸는데. 오. 내가 더 잘 그렸다. 이거 뭐야? 야, 스테이크. 야, 포크 나이프 없어 못 먹잖아. 야, 이거 아스파라거스까지. 아니 스테이크를 뭐 손으로 먹을 거, 아 손으로 먹을게. 나는 여기 양파도 있고 말이야. 이거 좀 장갑을 많이 먹을 수 있겠니? 성훈이 형 스테이크 써야겠다. 솔직히 나 좀 잘 그리고 약간 뭐지 점토 이렇게 모아놓은 거 같아. 이거 다 저희가 그렸어요, 여러분. 아 맞아. 저희가 사실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고 이제 그렇지.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 약간 중계하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굉장히 멋지네요. 아 빨리 하고 싶어요. 성훈이 형 이거 스티커 어디? 되게 재밌어. 재밌겠다. 거? 저희 차례가 빨리. 이거 여기. 오, 아들 남은 거 있어요. 어, 넣었어. 아 그 이름. 나 요즘 근데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할 때마다 하트가 다요? 되게 많이 보이고. 많이 있을 것 같아. 어, 지금도 하트가 굉장히 많네. 여기 한 개 더. 어? 여기네. 그, 지금 약간 늦지 않아요? 번 좀 더. 그래도 10시 40분이니까. 이렇게 이거 좀 무서운데? 머리에 뭐 한 거야? 못 같은 거. 아 그리고 저희는 방금 전까지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왔고요. 연습 빛이야 너야. 아 뭐지 정신이 없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TMI 하나 있는데 어제 사진을 제가 사진을 있네요. 아니다 제가 진짜 이거 뽑고 촬영할 때 너무 잘 찍어가지고 뭔가 이번에도 엄청 잘 나온 것 같아. 다른 애들 못 써가지.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잖아. 어, 잭 제이트군. 제이트군 스티커 써볼게요. 어, 좀 그림이 약간 해주세요. 다들 스티커 이거 그림 그릴 때 되게 진짜 오래 걸렸던 걸로 생각하고. 너 그림 생각 그린 거. 캐릭터 그냥. 뭐야 이거? 아 그냥 이게, 어 이거 귀엽네요. 이거 아 이거는 저만의 아티스트적인 그런 예술이. 아 커넥트 어떻게? C. 어, 제일 뜨거운 그림을 좀 오. 잘 그렸네요. 숙소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니키랑 피파 하고 아 축구 게임. 아 네 축구 게임 하고 유튜브 이거. 선수 빨리 가는 이거 제 거야. 어 너 거야? 축구 공식 이거는 바로 샤워해 주셔. 고양이네. 고양이네. 이거 그거 뭐지? 보고 따라해. 빨리 형 얼굴 비대칭 고양이. 소외된 느낌. 같이 느낌. 오케이. 오 이거 잘 그려. 제이님 너무 심각해요. 오. 제이님 대형 말한 말해도 좀 재밌게 좀 보면. 아니 지금 너무 심각한 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렇네. 이거 성우랑. 그 뭐야 제이크랑 희승형 있는데 누가 누군지 이건 진짜 전혀 몰라요. 내가 자세로 봐줄게. 아 자세 제가 볼 때 이거 뭐라고? 이어폰 끼고 있는 게 저예요. 이거 서 있는 게 저예요. 근데 이게 저 맞아 머리 색깔 비슷한 사람도 제 구별하기 시작입니다.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약간 아이스크림 너 같지 않아?
약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게 저예요. 이게 너야? 네. 그럼 이게 네. 너 예. 그때 뭐 했는데? 아 이게 희생이야. 조끼 입고 다 혼자. 어? 아 이거 반대쪽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다니는 분이야. 그냥 그대로 가요. 제이 쪽으로 입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요? 어쨌든 색깔이 머리 색깔 비슷한 사람도 똑같이 돼 있어. 이거 진짜 구별할 수 있는 근데 있습니까? 댓글에 라디오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아 1번 맞아. 제가 또 라디오를 아리가또 고자이고. 아 진짜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아, 재밌어지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이거 제가 찍어준 건데 1번은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거 보라로이드 안에서도 제가 많이 찍어준 게 많이 있어요. 어 나 니키 그 이거 그 니키가 찍어준 사진도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맞아. 이거 진짜 잘 찍었다. 그러니까 사진 너무 잘 찍어. 니키야 사진 진짜 잘 찍어. 맞아. 대박이에요. 그냥 진짜 니키가 맨날 찍어주면 좋겠어. 우리 대박 캣 사진 이런 거 다. 셀카도 좀 찍어주라. 진짜 얼굴이 반도 안 담기는 거. 그러면 얼굴 반만 찍어. 여기 하리보 좀 몸부림 처리 좀 잘 그렸네. 좋아. 몸부림 처리. 여기 누가 그렸네요? 내가. 오. 이거 토끼. 오 우리가 잘 그렸네요. 아니 이거 그 그림의 소질이 있다니까. 이거 노래 이거? 이거 아마 아 NI 시즌 2 너무 재밌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 희승이 형 옷이 섹시하다고. 근데 하나가 약간 그거 되게 멋있어요. 과감하게 약간 야시시한데요. 그렇군요. 형 근데 예뻐요. 약간 제 스타일. 뭐 어떻게 사실 어제 도착한 건데 오. 사실 제가 이제 늦게 입으려다가 브이앱 일정이 있긴 해. 노트북 제이크 형 윙크해달라고. 아 윙크 가능한가요? 아 감사합니다. 선우야 이거 보면 손 들어. 손 진짜 너무 말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말 없어졌어. 아, 안돼.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할 타이밍.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네. 오케이. 몇 네. 생각해 놓은 거를 한번 읽어 볼까요? 아, 여기 또 있네. 붕어빵 대 호떡 대 호빵. 하나, 둘, 셋. 붕어빵. 와, 붕어빵 맛있어요. 정훈이 형 누구 어디 있죠? 성훈은 일주일에 스테이크를 몇 번 먹어? 하나, 둘, 셋. 일곱 번. 아, 진짜요? 이 정도까지는 세네 번 되죠. 이게 한 일곱 번 되네요. 봤을 때. 아니 이거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 야! 오 깜짝이야. 아 이거 정원 이거 지금 희승이 형 되게 영화다. 와 이거 대박인데? 감사합니다. 좀 잘했어요.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인가? 저희 트렌드 모르잖아요. 네 밖에 나가지 않아요. 아 그건 맞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약간 머리 써가지고 영감을 아직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트렌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입었습니다. 아니 형이 트렌드를 세팅한 거 트렌드를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 이 별 있는데 이거 그건 진짜 파격적이에요. 옷이 되게 좀 파격적이네.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쪽이긴 해.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너는 그래도 패션 잘 알잖아. 이런 옷도 입고 약간 다크 초콜릿 대 밀크 초콜릿. 아 둘 다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요? 네. 저는 쿠키 앤 크림. 아,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민트 초콜릿 말고. 아 매운 초콜릿이죠. 밀크 초콜릿. 쿠키 앤 크림. 라디오 진짜 기대할게요. 오. 광고 보고 오실게요. CM 나와도 돼. 희승 오빠 빵 해줘요. 이 빵 뭐 이런 초콜릿. 빵 그래. 형 저한테 써주세요. 아 참고로 저는 호빵보다 그. 원래 이런 건 좀 중구 난방으로 해. 맞아요 이런 거. 오 진짜 우리 또 놀아야겠다 팀. 진짜 할 말이 없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디오 비면 안 돼요. 네. 아 케이크 아이스크림. 약간 셔츠 하트 셔츠 땡땡이죠. 야 그 브랜드. 아 그 키가 입은 브랜드. 예스. 뭐가요? 아 그거 말고. 아 그거. 오 고마워. 예. 고마워요. 역시 이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댓글로 맞아요. 뭔가를 적어주세요. 선우가 읽어줄 겁니다. 어 추천 야식은 뭐예요? 야식 닭발이요. 야추? 닭발. 닭발 먹고 싶다. 닭발 맛있죠. 오늘은 야매추. 오늘 한 몇 시 정도에 지금 한 1시 정도에 이제 희승이 형과 저와 제이와 같이 이제 짜파구리를 같이 먹어요. 아니 나는 뭐 단 강제네.
그치. 끓이면 먹어야 이거 무조건 한 개만 끓여야 되나? 이거 한 개만 해야 돼요. 진짜 댓글에 NI 시즌 2에서 제이 형 애교 잘 봤다고. 아 나도 아직 안 봤어. 무서워. 나도 아직 무서워서 못 봤어. 제이 선우 형 어디 있어? 응? 이거 네. 다들 이걸 잘 헷갈리는구나. 이유는 제가 눈 코 입이 없어가지고. 오 N 저 뭐 하는 거야?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희 꾸꾸팩을 또 뭐 하면 돼? 이거 그냥 여러 개 그림 아니 꾸미면 된대요. 저희가 지금 폴라로이드 아니 아무거나 꾸꾸팩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걸로. 이거 아마 난 나중에 엔진 분들한테 아마 가면 좋겠다. 오 이거 인생이야. 보여드릴 걸? 어제 이거 이건 누구예요? 이거 성훈이가 쓴. 아니 성훈이 형이 이건데 안경 쓴 사람이 성훈. 이게 누구지? 제이크가 아닌가? 이게 제이크. 나 머리야. 야 이거 여우 누가 그렸냐? 선우가 그렸어? 네 제가 그렸어. 좀 잘 그렸네. 오 이거 뭐야? 오 감사합니다. 이거 토끼 좀 잘 그렸지 솔직히. 오 뭐야? 저 여우 완전 다들 좋았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야 제이 덕수리 좀 잘 그렸어. 봐봐요 제 필마를 봐봐. 좀 네 봐봐. 와 니키. 아 이제 니키 진짜 그림을 오. 너무 잘 그려요. 잘하네. 야 너 때문에 비교되잖아. 이거 약간 그 뭐지? 일반 회사원 같지 않아요? 약간, 아, 약간 그 과로... 교복 이승이야 이거 좀 약간 키우는 맞나? 아니 맞네 이 이승 잘 그렸지. 약간 남자 화장실 그리는 내가 여기서 제일 못 그린 거 아 못 그린 거 말고 잘 그린 거 찾아보면 와 이거 좀 잘 그렸다. 그쵸 좀 잘 그렸죠. 이 야 씨 어 다 잘 그렸다. 너무 비교되잖아. 저도 잘하지 않아. 야 너 쫄라면 아니 아 나 이렇게 돼. 아 귀엽다 이거 근데 나는 이게 어, 이런 여기에 쓸지 나 이거 티셔츠에 딱 했을 것 같아. 아 이게 약간 브랜드 영화 제이크 브랜드 이름 야 제이크 예스. 근데 이거 선우가 제일 잘했는데 와 나 종훈이랑 희승이 만화 캐릭터 같아. 감사합니다. 아니 옆에 예시 있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대로 따라 그걸 얘기하면 어떠냐. 장난. 근데 니키는 진짜 본다. 야 니키 좀 그러니까 나도 근데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이거 인터넷을 보다 따라했어. 그런 약간 나도 인터넷 보다 했는데 이 막 자기를 보고 학교 그 학교 열심히 그렸던 그 학교 브랜드 그 학교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종교 회장 아니 그 학교 어, 약간 학교 로고 로고 그런 게 있어? 그럼 나는 그냥 오늘 브라이브 할 때 여기 붙여갈게. 오오 이것도 없어졌어. 아 붙이고 싶다. 오 그렇게 론칭하면 안 돼. 하나씩 다 붙일래요? 제가 하나 붙여주세요. 뭘 붙여줄까요? 어 이거 약간 그 뭐지? 막 회장 선거 같은 거 하면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거 테이프냐? 뭔지 알죠? 네 이거 이렇게 너무 난리야. 그건 모든 선거에 다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붙여줄게 딱. 그건 딱 이렇게 뭔지 알죠? 어 그럼 마무리는 잘 되가나요? 어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 한 시간 더 할게요. 됐어요. 좀 깔끔하게 그냥 테이프로 깔끔하게 와, 어 근데 이게 좀 뭔가 시작하면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오. 인물 소개. 제가 한번 엔진분들 보여드리면 안 돼? 와, 야. 뭐예요 그거? 보이려나? 덕분에. 네, 엔진분들 다 보십니다. 뭔가 좀 사람이 많아졌어. 복잡하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14인조가 정원이도 잘했네. 그게 좀 잘하지 않았어. 깔끔하네. 깔끔하네.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옛날에 네, 거의 다 완성이 되가시나요 여러분들? 네.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저는 뭐 그거 펜 좀. 빨리 꾸미고 싶다. 마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참 그냥 마음대로 많이 꾸미는 거야. 네 저는 이제 꾸미기 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오, 이어가도 될 건데. 정원아, 네? 너 뷰티 킹이래. 뭔 킹이야? 뷰티 킹. 뷰티 킹. 뷰티 킹. 또 아름답다는 뜻이야. 모자의 뷰티 킹. 뷰티. 요즘 모자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인가요? 아 이게 트렌드가 될 수 있죠. 오. 어 생각보다 괜찮아. 어 순간 그 뭐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벗어서 볼 뻔했어. 완전처럼. 정원이 솔직히 나도 그럴 뻔했어. 아찔해. 한번 보면 봐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캡처해서 봐야 되는 거. 별로네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없지만. 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노 노트북에다 꾸미면 진짜 예쁘겠다. 네. 맞아. 데이터 배치고가요. 이 노트북은 그냥 다 무지인가? 아무것도 없어. 정원아, 왜 뭐 별로 있어? 너 힙하대. 오. 야, 이거 해. 감사합니다. 해비리. 양동이 모자? 김이? 양동이 모자. 양동이 모자는 뭐죠? 바켓. 아, 바켓. 여러분 끝났나요? 저 끝났습니다. 저도 끝났어요. 오, 끝났어. 제이크 형이. 오케이. 뭐야, 제이크 형이 사라졌는데요? 여기 있어요. 그 뭐지 그 제가 꾸민 제이크 형. 알겠네. 네. 그럼 끝. 이제 앞뒤 체인지 할까요? 네. 체인지 끝났어요. 네. 각자 근데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앞에다가 이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요? 어디부터 할까요? 이렇게 쭉 할까요? 네. 최대한 정신없고 테이프로 뒤를 담아서 약간 인간 회오리 같아요. 인간 회오리. 수영돌이. 오! 시공의 폭풍. 아유. 네. 저는 이렇게. 오. We are NIP. 왜 너만 노트북이 있었어? 응, 이거 딱 하나 있었어. 아, 하나만 있었어. 네. 여기에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라도 꺼내자. 네. 이렇게. 안 봐도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커넥. 맞아. 워낙 잘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이크 형. 오, 제이크 거구나. 예, 스테이크는 제이크 형보다 성훈 형이 더 잘해서 제가 그래서 성훈 형 거 했었고요. 아 이거 좀 몸이야. 이거 좀 심하게 됐어. 뭔가 아 심하게 형 그거 괜찮은데 이거 약간 스테이크가 아니, 아니야 이거. 탔어 스테이크. 아니 드라이 에이지 한 거예요. 색깔 드라이 에이지. 겉을 잘라내기 전에 드라이 에이지. 이거 약간 눈 같지 않아요? 눈? 아니야. 오케이. 초콜릿. 성훈이 형 꾸민 거 소개해 주세요. 저는 뭐 그냥 제 포토카드 아 뭐지 이거 그 폴라로이드 사진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다 넣어봤어요. 정원이 것도 넣어보고 제이크 것도 넣어보고 정원이가 또 센스 있는 막 이런 스티커도 달에서 그 낚시 맞아요. 그 영화 그 볼티어 받아서 아 낚시 영화 진짜 진짜 되게 뭔가 엄청 그냥 있어 보여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뒤 체인지 갑시다. 3, 2, 1. 거의 그거 같다. 얼마의 결산. 얼마의 결산. 이거 이제 빨리 간 게 안 한 거죠. 오디오 안 비게 잘 해도 돼요? 네. 저는 라디오 치면 밖에서 할게요. 보이스 보이스. 오. 아, 뭐 꾸미면 되죠? 네. 사실 아까 제대로 설명 안 들어가지고. 자유롭게 꾸미시면 됩니다. 꾸미고 싶어. 이게 내 사진도 있고. Whatever you want. 오 여기 제이크 와 잘 제이크 잘 나왔다 진짜요? 응 어떤 거 옆모습 나왔다 오 분위기 있다 형 그 누구 체인지 찍어준 거 같은데 그거. 피아노 그때 어 그런가 와 모자에 진짜 많이 붙었네 어 맞네 안 잡고 그죠 어 이거 맞아. 이거 내가 찍어줬다 이거 두 개 중에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제가 추천해줄까요 여기 근데 선우 씨 제가 추천해줄까요 네 골라주세요 진짜 모르겠어 근데 아마 이거 서로 찍어준 게 좀 많을 걸. 제가 이거 찍었는데. 고민되니. 됐다 너무 차갑고 한 개 너무 밝아. 그죠. 제가 나 넣고 꾸밀게. 알아서 하시게. 안돼. 언니 귀여워 했는데 아이가 한 개밖에 없어서 언니 닉 됐어. Let's go. 뭘 할까요? 아이 어디지? 아니 저희가 얘기할 타임이죠. 어? 저 이것만 다 하고 고민 있어요. 아, 밝은 게 낫지. 알겠습니다. 어 여기 누가 내 거 썼나? 정원 씨가 갖다. 오케이. 어 시각 갖다. 그거 다른 거 다른 사람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아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니키의 모자. 뭐야? 오 느낌 있다. 오 마이 갓. 휴대폰 좀. 지금 찍은 거 올리면 안 돼? 니키가 케이스 저거 다 꾸몄잖아. 아 맞네. 케이스도 꾸몄네. 비슷한데 케이스. 꾸미는 걸 좋아하는. 목구랬다 모자꾸 오 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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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게 또 이제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거 그릴 때 조금
많이 열정적으로 그렸습니다. 이거 엄청 오래 걸리네. 근데 진짜 열심히 그렸어. 제가 그림을 잘 그린 편이 아니라 최대한 잘 그리려고. 이게 그 저희 이거 찍은 날 있잖아요. 그 어제 오늘인가 어제 공개된 그날에 같이 그 대기 시간에 같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제이크랑 맨 처음 순서였는데 한 30분 만에 끝내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얼마 안 걸렸네 했는데 어? 쉽던데? 했는데 제이크 형이 약간 나 못 그리는 후다닥 해가지고 제이크 형 맨 마지막에 혼자서 다시 했어요. 맞아. 아니 저는 이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라. 이렇게 다 나갈 줄 몰라. 이게 그 아이 땡땡 그 아이패드 아 아이패드 맞아 그걸로 아이패드 땡으로 하니까 근데 그거 엄청 좋더라고요. 그거 막 맞아요. 쓰는 게 되게 네. 스무스하게 새로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분들도 항상 뭐 저희 사진 보고 많이 꾸미시는 게 많던데. 그러니까 이걸로 아, 이걸로 꾸미시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걸 살짝 근데... 꾸미라고 만들어 놓은 그거니까. 가면상 차려지잖아요. 뭔가... 그 음식하고 이렇게 우리 개인포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맞아 맞아 그거 나.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하죠. 음식 맛집 맛집 같은. 그럴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또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린 사진. 맞아요. 이게 뭔가 엔지니어분이 끼리 뭔가 소통할 때 되게 재밌게 잘 쓰일 것 같아. 인버스 같은 데에서 뭔가 아 오늘 이렇게 꾸며봤는데 어때요? 하면서 막 댓글 같은 거 막 보면서 막 그런 거 대화 그러니까 우리 거. 이모티콘 나와도 재밌겠다. 그 얘가 이제 이모티콘 제일 끌었는데 케이크를 드려서 이제 제이 마이 보이 버스데이 때문에 4월 20일 그게 뭐예요? 아! 곧 생일이지? 야 오늘 무슨 말 며칠이죠? 오늘 한 30일 남았나? 한 달 남았네? 한 달 정도 남았지. 제 생일 선물은 내 존재만으로 장난이 근데 제가 진짜 선물을 해주려고 물어봐도 알아서 살 수 있게 제가 진짜 제이다운 답변이네. 제 엄마가 약간 제이 형 생일 선물 빨리 그 준비하니까 빨리 말해 이랬는데 약간 그렇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저번에 제이 형이 저한테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네, 해주고 싶다고 해갖고 물어봤는데 진짜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원래 선물은 이제 마음이 중요한 그 사람이 사달라는 거 사주면 안 돼. 그래도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너무 보여. 너무 보여. 이게 하나 잠그는 거야. 잠그는 거야. 컨셉이야. 너무 너 이거 거의 아내가 보일 것 같아. 아내가. 아 너무. 제가 오늘 산 옷이 너무 이뻐서. 와우. 아, 이거 봐도 돼요? 어 네. 아 맞다 그런 거 있던데 그 댓글 중에 제이야 이 나쁜 남자야 막 이런 거 있던데 그 그런 거 너무 귀여웠어요. 그 딱 영어 그것도 그, 있잖아 그거 뭐야 기억 안 나 꿀꿀 뭐야 근데 그 얘기도 되나 해서 되잖아요 해서 그거 그 리버스에서 아. 봤는데 너의 어머니는 꿀이니 내 생각에 그녀는 아 너의 어머니는 벌이니 내 생각에 그녀는 벌 저 꿀을 낳은 것 같다고 해요. 약간 그 영어를 생각해 네, 영어를 딱 그런 허파고 같은 걸로 아. 딱 돌려서 바로 오니까 제이 얼마 전에 그거 샀잖아. 벌집 아 별의별 그거 진짜 맞아요. 벌집을 샀는데 그 집이 너무 맛없더라. 벌에 벌 그게 다행이지. 집에 지금 내 나라에서 온 꿀이 지금 있어요. 종이벌 꿀벌 심지어 벌집도 있잖아. 그걸 모으는 게 아니야. 한국 벌집 뭐 캐나다에서 온 블루베리 꿀 그리고 뭐, 그 한국 벌집 모으는 거 진짜. 나중에는 처음 들어봐. 처음. 너가 벌 그거 막 키워서 뭐 하면 안 돼. 양봉 작업. 브루나이에서 온 그 뭐냐 그 뭐 통 뭐 오리지널 꿀 뭐 어쩌고저쩌고 까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아니 그냥 벌은 사가지고 직접 키워봐요. 벌 가둬놓고 일시켜. 그럼 만드는 대박이다. 지금 내 날에 지금 바다에 건너 어? 꿀이 지금 고프로 안 켜져요 고프로 안 켜져요라고 여기 가운데 게 안 켜져요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다 그건 아. 되고 있어요. 아 녹화돼. 이거 이거 다 알려지네. 어 역시 엔지니어. 역시. 와 감사합니다. 섬세한. 아. 오 되게 눈썰미 좋다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화면이 꺼져. 희승 셔츠 잠그지 마라고. 단추 잠그지 마. 아까도 아이고 제이크 모자에 거미가 있어. 거미가 있나요? 거미가 있어. 아 몇 개 꾸미면 돼 이거? 아 장난이었네요. 이거 그냥 두 개? 아, 댓글 자유롭게. 오 뭐야 뭐야 왜왜왜 장난이 네?
네. 할 말 없네. 생각도 없네. 할 말 없어. 또 어려워. 뭐 할지? 잘 꾸미고 있나요, 여러분? 예. Yeah. 네. 네. 아, 근데 이거 담으로 얘기하면 아니 뭔가 이 사진을 보니까 되게 그때 생각나잖아요. 김은대 군 촬영 진짜 아, 300년 전 사진. 그때 옛날 같은 여기에 쓰일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 맞아. 그때 그거 뭐 하는 거 내가 올렸었는데 사진. 아 맞아 맞아. 그거 진짜 내가 많이 찍었어. 그때 램미 아니 근데 지금 지금. 아. 찍은지 와우. 찍은지 얼마나 됐지? 김은택한 뮤비가 10월달 10월달에 찍었어요? 11월 10월 10월 11월 10월 말 10월 말 내 핸드폰에 적혀 있어요. 11월 10월일걸? 11월 8, 9, 10 찍었어. 8 그럼 8일이라 치면은 어. 오늘이 3월 며칠이지? 3월 18일 네 얼마 된 거죠? 3개월 니키 모자 벗기 힘들겠다. 아 뭐 뭐지? 아 니키가 요즘 젊고 오싹하다. 니키 요즘 장난꾸러기가 돼가지고 진짜 와 너. 아까 근데 VM 하기 전에 제이크가 이어폰 20분 동안 제 니키가 생겼대요. 아니 너무 오바. 아니 3분밖에 안 되지. 아니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듣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와가지고 제 위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어폰 빼가지고 던졌대. 자기가 뭐 이렇게 던졌대. 그래가지고 저 진짜 20분까지 안 해고 한 10분. 그리고 거기 라운지에 있는 쇼파를 다시 저 다 진짜 쇼파 이렇게 다 들으면서 했는데 결국에 이상한 여기 뭐 휴지 그런 게 넣어놨어. 근데 끝까지 절대 아니래 진짜. 이거 처음에는 이거 하잖아요. 이거 미션 임파서블 거예요. 이거 하잖아요. 미션 빼다가 오늘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아 없어요. 이렇게. 아 진짜? 오케이 코를 부을 때? 뭘 그런 거 저 마술 아니야? 아 근데 요즘 그럼. 장난 너무 쳐요. 장난꾸러기 요즘 장난꾸러기 내가 이겨라 싶어 진짜 아 그 형은 나 뭔지 알아? 아 그거 뭔지 알아? 아니, 뭔지 알아? 그거 되게 명장면 이거 고무줄 이거 딱 그리고 그게. 영화가 아니 이건 이거 이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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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다 막 여기다 이렇게 그 실제였으면 이거 바람 여기 여기 하고 왜 이렇게 그럼 다 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럼 뭐 저, 저만 남았나요?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뭐? 그거 됐어 태원이 형 좋아하는 거 태원이 형 좋아하는 데 그냥 입술로 고정해야 돼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아니 형아 아무 배고파도 영화는 영화일 뿐 이거 되네 어 근데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또 필라테스에서 그 고양이 키운다 했잖아요 필라테스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 필라테스 선우 형이 먼저 하거든요 그럼 그 방에서 제가 기다 그 대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고양이가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 막 긁어달라고 해요 막 이런 의자 같은데 막 엄청 막 머리 이렇게 비벼요 되게 간지럽다는 걸 온몸으로 티내거든요 긁는 거리네 네 그래갖고 이거 빗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그대로 그냥 처음에 새침한 척 막 튕기더니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누워요 진짜 귀엽다 내 알기로 정원이랑 제이 둘 다 알레르기 때문에 맞아요. 정원이 좀 그 다음 둘 다 고양이 닮았다고 막 그러는데 다 알레르기가 그 날에 그래서 약간 몸이 간지러웠어요 맞아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나도 개인적으로 yeah, 강아지 right. 나도 강아지와 알레르기 나 강아지 알레르기 났거든 저 강아지도 조금 있는데 있어요? 알레르기?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 0.4부터가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는 건데 나머지는 없으면 다 한 0.1 그 정도 나오네요 근데 저 고양이가 0.4온가 나고 강아지가 0.3? 아,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반응을 일반인보다는 좋진 않네. 네. 우리 숙소에 강아지 키우고 싶다. 진짜. 와 근데 진짜 관리만 되면 진짜 키우고 싶다. 레일라 데려오고 싶다. 딱 이제 힘들게 안무에서 하고 왔는데 딱 강아지 아 반겨주면 강아지 있으면 어 진짜 귀엽겠다. 근데 한 마리 있으면은 일곱 명이서 같이 못 놀으니까 일곱 명이서 같이 놀면 우리 개가 스트레스 받잖아. 아니 한 마리 있어 너무 좀 외로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두 마리는 있어야 돼. 일곱 마리 키워 그냥. 아 한 명당 강아지 이름 다 저희랑 똑같이. 재현. 아니 난 재현. 본명을 할게 본명. 아 정아. 재윤아 재윤아 재윤 재윤아. 이윤이. 근데 진짜 옛날에 애완동물 키울 때 되게 재밌었는데.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선우만 나오세요? 어 뭐야? 너무 급해요. 괜찮은 이제 때. 괜찮아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대신 빨리 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빨리 해도 돼요. 저건 우리가 안. 빨리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되는데. 어. 저희 정성 성공했네. 뭔가 NI 때 그 저희가 저번에 첫 번째 촬영할 때는 NI에서 뭔가 딱 한 것도 다 거의 다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익숙해지기도 하고 2에선 뭔가 더 재밌어가지고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진짜 1에서는 막 어색하기도 하고 카메라 많으니까 맞아, 맞아. 딱 저희가 겨우겨우 막 그런 것만 딱 짜집어서 이렇게 내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꽤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었어. NI가 되게 너무 재밌었어. 그 뭐지 우리 뭐지 막 그 음식 그 아 우유 아 우유 내가 그때 왔어요. 아 맞아. 원 때도 원 때도 우유로 더 내가 우유 먼저 하고 그리고 너가 실수로 우유 해가지고 막 다 막 아 성원이가 했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투 때도 똑같이 똑같이 우유 대장으로 대장 우유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 봐. 간장군장 공장장은 공장장이고 와 그거 진짜 힘들었는데. 그리고 저 그 팬분들이 보셨는데 그거 틀렸던데 저 앞집 옆집인데 그거 피디님도 놓치셨나 앞집 옆집 옆집 앞집인데 제가 앞집 옆집으로 했는데 그대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네 다행히. 나는 이거 좀 잘해. 옆집 앞집 창사는 왜 왜냐면 이거 옛날에 복고 선생님이 시켰어. 아 겹겹창살 겹겹창살 그것도 어려운데 경찰청 쇠창살 외찰창살 맞아 그 경찰청 와 방금 내가 기링기링기링 촉촉한 초코칩 아 촉촉한 초코칩 경찰청 쇠창살 외찰청살 촉촉한 초코칩은 다 할 수 있잖아. 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초코칩 경찰청 쇠창살 외찰창살 외청청 제가 기링기링 제가 그래도 적어줄게요. 경찰청 쇠창살 외찰청살 갑자기 경찰청 쇠창살 외찰창살 네가 그린 기링 경찰청 네가 기린 기링 네가 그린 기링 내가 그린 기링 내가 그린 기링 내가 그린 네가 그린 기링은 내가 그린 기링 그림은 경찰청 사청살 외철청살 오 경찰청 이제 혀가 짧아요 저희가 경찰청 사청살 경찰청 사청살 나름 많이 높은 경찰청 사청살 그런 것도 있어. 경찰청 사청살 나 이거 경찰청 사청살 나 그거 다 해서 형 그거 알아요? 차포포포킨 알아요? 차포포포킨과 라흐마니노프 그거 몰라요? 차포포포킨 라흐마니노프 저 은근히 이런 그런 거 되게 많이 알아요. 그 뭐였지? 그거 막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 막 그런 거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시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시 영어도 그런 거 참 많은데 일본어도 있어 있죠 일본어도 있어 나 일본어로 한번 해줘 남은 무기 남은 무기 남은 무기 아 저도 못 틀려 남은 무기 아 이거 진짜 아까타야타 기다리겠어 아 아타타 아까타 그때 그 아오마키가미 기다리기 아오마키가미 기다리기 아오마키가미 아 나셨나요? 다시 네. 소개해볼까요? 다 했습니다. 아. 어디부터? 여기 저부터요? 대개도 해도 돼요. 아, 오케이 일단 저는 제이를 했거든요. 제이 근데 제가 이거 이 사진 제가 찍었어요. 오, 아 맞다. 이거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기도 해서 곧 생일이기도 해서 생일 선물. 예, early birthday present. 이제 케이크 두 개 했어요. 아 제가 웬만하면 케이크 하나 하는데 이제 두 개로 모여서 그리고 이제 두 살 더 먹겠는데 두 살 더 먹겠는데 이게 제이인데 만 20살 JAY를 붙이다가 귀찮아서 제이만 붙인 게 아니고 약간 시그니처
그냥 알파벳 이거 아이랜드 때부터 했었잖아요. Yeah. 제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그 뒤에 갑자기 이게 맹고. 이게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Signature. 여기 뭔가 이거 거울 모드 하니까 이건가? 이렇게 되나? 이건가? 이제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한번 해주세요. 제이예요. 오. 오. 제. 어 멋있다. 제. 난 제. 네. 저 할까요? 네 손대형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그 폴라로이드 먼저 하면은 일단 전 제 사진 두 개 있는 거 그냥 두 개 다 했고요. 아 고민하더니 두 개 다. 네 결국엔 두 개 다 해버렸어요. 가장 간편한 선택이지. 예쁘게 그렸고 고기나 필요가 뭐가 있어? 뭔가 이런 분이 종이 또 있길래 오. 그냥 한번 해봤어요. 패키지. 오. 그렇고 여기는 좀 엔하이픈 그냥 멤버들 그냥 다 오. 뭔가 채가지고 스티커랑 그냥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오. 심장이 욕구가 손에 잡힌 게 다 붙인 거 아니야? 좀 뭔가 좀 새로운 거 되게 도전하는 좀 타입이어가지고 예쁘다. 오 괜찮은데 이거? 했죠? 예쁘죠? 오. 좀 오 이거 잘 꾸몄어요. 네. 이거 약간 NIFN 그 NI 그거 같다. 오! 그죠? 뭐. 약간 그런 그 NI 그 약간 인, 오프닝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그 이거죠? 뭔지 알죠? 아 그거 말고 종이에 막 그려져 있는 중간에 그거 나 알아. 체인지 할 때 뭐 하는 아 비율이 좀 되게 잘 그리셨던데 비율 네 했습니다. 뭐야 되게 다양하게 많네요. 네, 이제 차례인가? Let's go. Big brother. 저는 두 개를 했는데 어 제이크랑 정원이를 했어요. 오. 네. 저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해 주셨나? 어, 저 했어요? 어. 아, 예뻐요. 너 찍어 준 거. 아, 맞아. 아까 사진 되게 잘 나왔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 디자인드 바이 히슨 오. 스티커 응용해 가지고 디자인 바이 히슨 자세한 건 빌리프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예 빌리프레 아 맞다 우리 그것도 나왔잖아 그 아 We believe in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다 이거 1, 2 와 그거 진짜 그 음성 나갔어 나 그거 I believe in 그 필리님이 CG가 좀 잘하셨던 거지. 그 필리님 우리 너무 못 맞춰가지고 원투 세 번 사용 해가지고 이게 맞추는데 진짜 어려운데. 전 촬영 이거 촬영 시간보다 노 맞추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맞아요. 촬영 진짜 오래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짧. 맞아요. 진짜 웃겼어. 이게 뽑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예, 누가 되게 진짜 완전 나무. 아니 누구는 반대라고 만큼 뒤로가 뒤로. 서로가 맞다 안 맞다 뭐 그러면서 너가 반대야 내가 반대. 진짜 웃겼어. 제이는 편하게 앞에서. 이거 맞아요. 이렇게. 앞에서 이것만 하고. 이거 하나. 네 아무튼 이 이야기가 왜 흘러졌어. 네. 어 할 거야. 네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아 패키지 여러분도 꾸며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폴라로이드는 되게 희귀한데 이렇게 저희가 만든 그 스티커로 꾸미면은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엔지니어 분들끼리도 위버스 같은 걸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살짝 쉐어하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 보겠죠? 그리고 일단 네 공감 그런 거 많이 꾸미시던데 진짜 아니 그거 진짜 많이 하죠 그 이미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하시죠 맞아요 아. 그리고 막 근데... 엔지분들끼리도 막 되게 친하게 지내셔서 그것도 너무 보기 좋아요 맞아요 저희도 껴주세요 멤버들 다 갈 때까지 저 혼자 남아서 그림 그렸어요 뭐요 그림 아 이거요 아 제 순서 때문에 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맞아요 다 먼저 가버렸더라고 아 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했어 귀엽죠 예. 아 근데 진짜 이날 진짜 정신 없어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저희 축구했잖아요. 제시. 아 맞아. 축구했죠. 아 그거. 내가 그거 트래핑하는 거 배웠는데. 맞아요. 세 번째인가. 맞아요. 근데 헤매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위버스 흐트러지면 안 돼가지고. 그때 아니야. 그 영어만해서 찍었던 거. 아 그때 진짜. 그때 딴. 그때 제이크랑 이거 할 때. 아 맞다. 이렇게 넷이서. 와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어 나도 했었어. 아 맞다. 이게 진짜 기억나요? 형이 했잖아요.
너 그때 2대1 했었는데? 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매니저님이랑 같이 한다. 아 맞다 맞다. 아 친했었는데. 90 맞아요. 사기로 하셔가지고. 맞잖아. 아 진짜. 맞아요. 거기 홍경기자. 거기 맞아요. 어 맞아. 그때도 진짜 재밌었는데. 저도 위버스... 하고 싶었는데 인터뷰 하고 있었어. 맞아 위버스 인터뷰. 와 근데 진짜 매거진 위버스 매거진. 그거 그거도 나왔죠. 저희 농구하는 거. 아 맞아. 아 농구하는 거. 그때도 거기가 똑같은. 제가 위버스 매거진. 제가 하나 진짜 대박인 거. 거기서 그 뭐 진짜 멀리에서 아 나 그거 봤어. 틱톡도 했잖아. 그 뭐 아 형 틱톡에서 야 우리 아, 뭐 이렇게 많이 되게 많이 했는데 아 나 거기서 다이너마이트 됐구나. 저 요즘에 엔터키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아 맞아. 아 맞아요. 한 개 한 개 많네 이게. 와 하루 두 개 한 개씩 나가지 않나. 와 진짜 대박이네. 요즘 NI2도 나가고. 맞아 이게 많이 나와. 갑자기 공물 창고 개방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아직 뭔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재밌어. 그리고 지금 성훈이 형의 그런 말투 옛날 말투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 예? 과연 NIFN의 운명은 아, 그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내가 아이덴티 이상한 짓을 정말 많이 했어. 갑자기 혼자 NIFN을 왜 했는지. 아 그거 가요대전이었나? 어 가요대전. 갑자기 들 끝에 가지고 아 NIFN 제가 보다 못해 막 정신 차리고. 아 무슨 아, 귀신이라고 하는데 나 진짜 무슨 귀신 씌워진 줄 알았다 이거. 네 뭔가 이상했어요. 보면서 좀 얼마나 피곤했을까. 사람이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뭘 걱정해? 많이 줄었어. 실은 요즘 좀 그래서 걱정하긴 한데. 다녀오죠. 와 진짜. 좀 살도 줄었나 처음 본다. 아 그럼 캡처 타임 할까요? 네. 더 이런 게 생기. 이렇게 다들 자기가 꾸민 거 들고 해볼래요? 예스. 여기 성훈이 이거 상황이 전에 빨리. 아우. 여기. 이것도 너가 꾸민 거 아니야? 이제. Alright, let's go with the captain name.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와우. 누가 마무리 멘트죠?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NIFN의 VM.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단체 제일 좀 오랜만. 단체 VM은 정말 오랜만인데. 아, 맞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단체로 돌아올 날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꾸며봤는데 진짜 되게 잘 꾸민 것 같아요 다들. 네. 약간 그 스티커 자체가 되게 맞아. 그냥 그것만 붙여도 그냥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런 예뻐 보이는 사용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이제 엔진분들 어떻게 꾸미실지 기대는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기대해 봅니다. 네. 꾸면서 공유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위버스를 통해서 많이 볼게요. 저 네. 진짜 생각보다 위버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매일 봐야 돼. 사진 진짜 올리시면 진짜 거의 다 봐요. 그래서 올려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NIFN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엔딩 하나. 역시 제일 더워. 역시 제일 더워. 안녕. 다음엔 뭘로 다시 올까? 여러분 다음에 봐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엑스잼일까? 오케이. 안녕. 안녕.